레디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날 있었던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34대 대표회장 취임식에 사회를 맡은 오범열 목사님, 이분께서는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단법인 남포월드협의회 대표총재, 전국호남협의회 대표회장,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중부협의회 대표회장, 국민비전 부흥사협의회 국부협 대표회장, 경기도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이신데 이날 이 목사님께서 하신 발언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분은 현재 정의당 대선 후보이십니다. 의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 해당 심상정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저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기립박수로 저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올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 현장에 직접 나오셨는데 우리 소목사님께 설교하신 대로 정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연애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저희 딸이 연설학교 나왔는데 전적인 팬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 환경을 초월해서 직접 나오시는데 우리 한번 환영하는데 기립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범열 목사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셨고 오범열 목사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꼬여서 전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말을 한 게 잘못 나갔다라는 입장이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이 우리도 전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참하는 걸 그 발음을 그렇게 들으셨나 봐. 예. 심상정 후보께서는 이 해당 영상을 심상정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림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찬성하고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입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중요 근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발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강대상 위에서 펼쳐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범열 목사님께서 딸이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심상정 후보의 열렬한 팬이다. 심상정 기립박수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예배 중에 치게 유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특정한 인간에게 기립박수를 예배 중에 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딸 자랑은 또 웬 말입니까? 연세대 나오면 뭐 어쩌라고요? 저는 여러모로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야 정말 주여 이 일을 어떡합니까? 라는 기도의 탄식이 절로 나오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